안녕하세요. 제 아이디는 윤주장입니다. 글로벌 시대니까요. 대중국이 약 40여 개가 넘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저는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데님이에요. 지금 딱 이 시즌에 내가 가장 잘 입는 바지가 꼭 있어야 되는. 만약에 없으면 불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. 평소에 제일 즐겨 입는 데님 팬츠?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팬츠인데 그 잉크 아시죠? 그래서 이 바지를 입으면 다들 힘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. 그리고 이 바지를 요즘에 이제 자주 입는 바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이 쪘는지 아니면 좀 살이 빠졌는지를 라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. 힌트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데님이랑 저는 가장 기본이 화이트 티셔츠인 것 같아요. 멋쟁이가 되고 싶으면 저는 일단은 자기에게 맞는 바지 핏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 바지 핏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.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많이 입으시는데 하이힐보다도 플랫슈즈가 좋고, 그래서 한동안은 뭐 플랫슈즈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뭐 레페토는 정말 매니아여서 한 30켤레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잘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구나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옥스퍼드 신발 좋아하고 지금 신은 이런 좀 운동화들 이제는 에어 있어야 돼. 그리고 그 운동화하고 잘 어울리는 그 스타일링이 제가 좀 지향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좀 더 쿨해 보이고 영해 보이고 좀 이런 거를 좋아하죠. 하이힐은 불편해. 올 여름에 추천하는 데님룩? 요즘에는 좀 와이드 팬츠를 자주 입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운동화하고 매치했을 때 좀 가장 좀 스타일리시한. 제일 좋아하는 데님룩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별거 없어요, 진짜. 아, 옷이 없어. 한동안 빠졌던 컬러가 이 그린이에요. 민트 그린이랑 네이비랑 매칭했을 때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가 나오더라고요. 작년에 이제 정말 거금을 들여서 산 르메르 정장을 하나 구입했어요. 편한데 또 되게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. 시크하고. 인스타그램에서 돋보일 만한? 요즘에 이거 되게 유행이잖아요. 나 한번 매보면 안 돼? 어때요? 내가 귀염둥이야? 전 일단은 미니멀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하나 정도는 컬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줘야 거기에 딱 포커스가 딱 생기는 것 같아서 만약에 포인트를 한다고 하면 얘를 그냥 좀 이렇게 해도 묶을 수도 있겠지? 약간 이것도 약간 귀엽다! 네,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, 뭐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스타일링을 한다면 더욱 예뻐지지 않을까요? 또 만나요.